지금 쇼파가 바뀌었죠? 아, 그 뜯지 마. 쇼파가 왜 바뀌었냐면은 마쿠니가 쇼파를 한개 해먹었어요. 그래서 뭐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가 이제는 더못쓸것 같아가지고 쇼파를 바꿔줬어요. 다리가 달린 쇼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청소하기도. 이 쇼파는 오래 써야 할 텐데. 근데 금방 찢어질 것 같지, 왜 벌써? 그냥 써주면 안 되겠니? 응? 맞구나. 쇼파 그냥 써주면 안 돼? 어이, 힘이 세가지고. 아이고, 아까 다리가 달린 게 낫다고 말씀드렸는데, 다리가 없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마쿠니 까꿍! 야, 아직 거기는 정리가 덜 됐어. 아, 자기 이불이라고 또. 마쿠니가 좋아하는 이불. 거기는 먹을 게 없단 말이라. 이게 보니까 이거 얼마 안 가가지고 또다 뜯어질 것 같은데. 아, 엉덩이 닦아가지고 여기다가. 오늘 여기 보면은 장판도 다시 깔아놨어요. 전에도 여기 장판을 다시 깔았었는데 아마 본드를 안 붙여가지고 마쿠니가 막 뒤집고 하더라고요. 그래, 본드도 붙이고 발판도 하나 깔아놔가지고 이거 못 뒤집게 이렇게 해놨고요. 어, 막 이거 무릎 뜯어 자꾸 구멍 나서 벌써. 아이씨, 여기 찢어지고 여기도 예. 아, 여기 다 찢어졌어. 소파는 제 방으로 가져갈게요. 야, 마쿤이, 마쿤, 이히.